기도에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도 있지만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해서 그 대상을 향해 직접 명령하고 선포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를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셨습니다. 문둥병자를 향해 깨끗함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열려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는 일어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손이 마른 사람에게는 내 손을 내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악한 귀신 들린 자에게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늦은 저녁까지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이름의 능력을 사용해 명령하고 선포할 때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함께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저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모든 죄악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저들의 생각과 마음과 영과 육체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에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시간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더해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로 사단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사단의 요새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어둠을 이기시고 완벽하게 승리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원수 마귀에게는 이제 아무 힘이 없습니다. 모든 힘과 권세가 주님의 것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으로 더러운 마귀를 대적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일하실 시간입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이곳에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묶임은 풀어질지어다. 모든 사슬은 끊어질지어다. 모든 저주는 소멸될지어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이 사람에게서 너는 어떤 권한도 없음을 선포하노라. 이제 이 사람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오늘 마음에 고통을 주며 두려움을 느끼게 한 더러운 귀신아, 내가 너를 꾸짖고 명령하노니 이 사람에게서 나올지어다. 나오라, 나오라. 더러운 것을 보게 하고 들리게 하고 말하게 하고 소리 지르게 하고 발작하게 하는 모든 것을 멈추고 이 사람에게서 나올지어다. 나와서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를 묶고 있는 모든 파괴적인 맹세는 깨질지어다. 오랫동안 속박하고 있는 모든 잘못된 생각의 끈은 부러질지어다. 그동안 들어왔던 모든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이전 세대부터 이어져온 모든 저주도 완벽하게 끊어질지어다. 모든 육체적인 저주, 감정적인 저주, 영적인 저주는 깨끗하게 끊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신을 저주하고 정죄하는 생각은 이제 멈출지어다. 모든 악한 생각과 의심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왜곡된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분노와 시기와 미움과 원망은 십자가로 묶임받을지어다. 모든 중독은 끊어지고 정신병도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죄악을 아름답게 느끼게 하는 더러운 바이러스는 소멸될지어다. 악한 생각은 깨끗하게 사라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깨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과 가난, 고통과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깨끗하게 소멸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령의 빛이 관통되고 모든 어둠이 비달에 환하게 드러날지어다. 내면 깊은 곳까지 은혜의 빛이 비출지어다. 사랑하는 자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따뜻한 품에 안길지어다. 사랑의 품이 안겨 잠잠하고 고요할지어다. 느긋해지고 평안해질지어다.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예민한 마음은 잠잠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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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지어다. 회개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용서의 영으로 가득해질지어다. 사랑의 영으로 충만해질지어다. 자유케 하시는 성령님, 이 시간 임하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시는 어둠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빛 되신 주님만 따라가게 주시옵소서. 모든 의심을 떨쳐버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세력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능력의 이름, 권세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최고의 날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상황과 환경에 제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원합니다. 저를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제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제 마음을 마귀에게 내어주지 않겠습니다. 제 생각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제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무조건 먼저 감사하겠습니다. 순간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환경이 이끌리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겠습니다. 행복을 선택하겠습니다.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관계를 세우는데 힘쓰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의 말에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부정적인 말을 입 밖으로 뱉어내지 않겠습니다. 짜증이 나도 감정적으로 짜증을 쏟아내지 않겠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며 다정하게 말하겠습니다. 더 많이 웃겠습니다. 되는 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를 어떻게 최고의 날이 되게 할 수 있을지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겠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오늘도 저와 함께하며 저를 위해 일하고 있음을 기억하겠습니다. 저를 위해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신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주님, 오늘은 주님이 지으신 날이기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를 기쁨으로 맞이하겠습니다. 어제의 실수를 떠올리지 않겠습니다. 오늘을 기뻐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감정과 상관없이 기쁨을 선포하겠습니다. 저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저의 행복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직장의 상사 때문에 불행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을 선택하겠습니다. 배우자 때문에 짜증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겠습니다. 자녀 때문에 화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겠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로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겠습니다. 환경을 탓하며 주저앉아 있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람들의 나쁜 감정에 전염되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기분을 전염시키겠습니다. 의사에게 안 좋은 소식을 들었을지라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좋은 소식을 붙잡겠습니다. 회사에서 나쁜 소식을 들었을지라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좋은 소식을 붙들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저는 기뻐할 것입니다. 아무리 억울한 마음이 들어도 주님 저는 감사할 것입니다. 아무리 낙심이 돼도 주님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어서겠습니다. 강해지겠습니다. 의연하겠습니다. 대범해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제 영혼을 향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즐거워하라. 내 영혼아, 일어서라. 내 영혼아, 용기를 내라. 내 영혼아, 담대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보라. 주님, 저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저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저는 승리할 사람입니다. 저는 낙오자가 아닙니다. 저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낙심의 착고가 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를 가두어둔 절망의 웅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닫힌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근심 대신 찬송하겠습니다. 한숨 대신 감사하겠습니다. 슬픔 대신 기뻐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주님, 제게 어떤 사람이라도 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이라도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온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제 저를 반대하는 사람을 붙들고 씨름하지 않겠습니다. 제게 시비 거는 사람들을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제 마음을 내어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좋은 만남을 예비해 두셨음을 믿고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관계를 구걸하지 않겠습니다. 노골적으로 저를 미워하고 저를 왕따시킨다 해도 그 사람 때문에 제 인생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쓸데없는 곳에 제 힘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이 주는 상처를 거절하겠습니다. 모든 부정적인 메시지를 듣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하루를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 때문에 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저에게 관심도 없는 사람에게 제 기쁨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이 바뀌기를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좋아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저를 좋아할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제 에너지를 쓰지 않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제 속을 긁어대는 사람과 적당한 거리를 두는 지혜를 주시고 제 길을 죽이는 사람을 멀리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를 긴장시키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지혜를 주시고 저를 화나게 하는 사람에게 웃음으로 받아쳐줄 수 있는 영성을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제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마귀의 역사임을 알고 영적으로 깨어서 반응하겠습니다. 화를 내서 마귀에게 지지 않겠습니다. 낙심하면서 마귀를 기쁘게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나를 흔들어대도 반석되신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마귀가 기쁨을 빼앗으려 해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마귀가 평안을 빼앗으려 해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아무리 힘들어도 저는 믿음으로 기뻐할 것입니다.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그냥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기뻐하겠습니다. 즐거워하겠습니다. 힘을 내서 웃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바라보면 힘이 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희망이 솟아납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기쁨이 넘쳐납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신이 납니다. 오늘 하루도 악에게 지지 않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영을 몰아내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마귀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마귀가 우리의 삶을 한탄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저주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게 합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를 망하는 길로 이끌어갑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마귀의 역사인지도 모른 채 눈에 보이는 사람과 싸우고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저주하며 어둠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마귀를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마귀의 공격 앞에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주님,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지켜내실 수 있고 주님만이 마귀를 꺾을 수 있습니다. 주님, 그동안 기도를 쉬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적당히 기도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기도에 힘쓰지 못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의심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여러 가지 핑계로 기도를 멀리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다시 마음을 모아 주님을 바라봅니다. 간절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다시 엎드립니다. 다시 기도에 두 손을 높이 들어 올립니다. 전쟁의 승패가 기도에 달린 것을 알기에 다시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다시 기도의 불을 지피겠습니다. 힘들어도 기도하겠습니다. 피곤해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도 기도하겠습니다. 반드시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승리하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원수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저는 패배했지만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살아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강력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의심은 사라질지어다. 이제 이 싸움은 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기에 반드시 이기는 싸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를 결코 마귀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누구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어찌할 수 없습니다.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능히 마귀를 이기게 할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하게 이기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마귀가 정죄하는 소리에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주님, 저의 노력으로 용서받을 수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용서하셨습니다. 저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미 용서받은 과거를 붙들고 죄책감에 붙들려 눌려있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지나간 실수를 붙들고 과거에 붙들려있지 않겠습니다. 용서받은 죄를 붙들고 회개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모든 누더기 옷을 벗어버리고 아버지께서 예비해 주신 새 옷을 입고 아버지께서 끼워주신 가락지를 끼고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저를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더 이상 이 세대를 본받아 살지 않겠습니다. 어둠에 있지 않겠습니다.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가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모든 교만한 마음을 깨트립니다. 분주한 마음을 가다듬겠습니다. 영적 게으름에서 벗어나겠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는 마귀의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겠습니다. 죄를 싫어하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경건을 연습하겠습니다. 온유한 마음을 지켜내겠습니다.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완전 무장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주님, 더 이상 이 싸움에서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을 믿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 나갔던 다윗처럼 저도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해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더러운 영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우리 주변에서 떠나가라. 우리 가정에서 떠나가라. 우리를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불안하게 하고 두려움에 빠뜨리고 낙심에 사로잡히게 하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하는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거짓과 속임으로 다투고 분열시키는 더러운 영은 우리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우울하게 하고 무기력하게 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하는 악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가난으로 고통받게 하고 질병으로 고통을 주는 더러운 귀신아 모든 것을 멈추고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저주를 끊어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모든 역사가 묶임받았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저들의 입을 찢어주시고 저들의 입을 막아주시옵소서. 더 이상 사단에게 속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끊임없이 찾아다니고 죄로 무너지게 합니다. 사람들의 말로 상처를 주고 상황을 바라보며 낙심하게 합니다. 주님,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죄의 유혹에 쉽게 무너지고 원수의 공격에 너무 쉽게 굴복합니다. 작은 일에도 믿음이 흔들리고 너무 빨리 은혜에서 멀어집니다.
그러나 주님, 저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저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죄악의 수렁과 낙심의 구덩이에서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 저를 둘러싸고 있는 우울한 분위기를 깨뜨려 주시고 실망과 패배감에 젖은 어두운 분위기를 걷어가 주시옵소서. 이기는 분위기로 바꿔주시고 밝은 분위기로 바꿔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했던 일들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절망감에 사로잡혀 새로운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후회해도 소용없기에 미련을 버리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더 놀라운 미래를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수십 년간 묶여있던 결박이 한순간에 끊어지고 메인 것이 풀어졌습니다. 주님, 제게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낙심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낙심과 절망의 영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 가정에서 떠나가라. 이곳에서 떠나가라. 나는 거룩하신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내게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내 영혼아 모든 낙심의 덫에서 벗어나라. 비교의식의 덫에서 벗어나라. 열등감의 덫에서 벗어나라. 외로움의 덫, 공허함의 덫, 비교하는 그 생각의 덫에서 벗어나라. 모든 죄악의 덫에서 벗어날지어다. 주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김이 주께 있습니다. 승리하신 주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에 저는 어떤 고난도 이길 것입니다. 저는 약하지만 제 안에 계신 주님이 강하시기에 저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흔들리지만 주님은 흔들리지 않으시기에 원수가 저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마귀의 공격이 아무리 커 보여도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귀의 역사가 두렵게 해도 하나님은 더 크고 두려운 분이십니다. 주님, 낙심의 영이 저를 흔들어댈 때 저는 크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십자가의 진리를 선포하겠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용서받았습니다.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제게 있고 하늘나라의 소망이 제게 있습니다. 죽음조차도 저를 낙심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모든 죄에서 자유로워졌고 죄를 거부할 자유가 제게 있습니다. 마귀를 이기는 권세가 제게 있고 마귀를 무너뜨릴 능력이 제 안에 있습니다. 주님, 저는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용사입니다. 이제 기쁜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하고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며 하루를 마치고 평안하게 잠을 자겠습니다.
노래하겠습니다. 꿈속에서도 소망의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모든 낙심의 영을 깨끗하게 제거하시고 승리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김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 되신 주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들에게 이김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유를 주시는 주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습니다. 아담을 통해 흘러들어온 모든 죄의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끊어졌음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제 안에 흐르는 저주의 사슬을 끊어내고 모든 묶임을 풀어내고 포로된 저를 자유케 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모든 저주의 사슬을 깨뜨리기에 충분하고 저를 새롭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저를 흔드는 원수보다 십자가의 능력이 더 강하고 제게 흐르는 저주보다 십자가의 은혜가 더 강합니다. 저를 묶고 있는 죄의 저주보다 십자가의 능력이 더 강하고 십자가의 사랑이 더 높고 십자가의 은혜가 더 깊고 십자가의 축복이 더 큽니다. 주님, 이제 저주의 무거운 짐을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모든 저주를 거부합니다. 되신 주님께 제 마음을 엽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입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이루신 승리를 받아들입니다. 오랫동안 흐르던 저주는 효력을 잃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저주는 멈추고 은혜가 흐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가득합니다. 불안이 사라지고 용기가 차오릅니다. 모든 염려는 사라지고 주님의 소망이 저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주님, 저의 모든 과거를 지워주시고 은혜를 예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악한 자의 저주가 제 안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죄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부정적인 말과 저주를 십자가로 묶습니다. 부서진 마음을 회복시키고 잃어버린 삶을 되찾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내려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원수의 머리는 이미 짓밟혔습니다. 원수의 저주는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원수와 맺은 계약은 깨끗하게 파기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약속을 받은 상속자입니다. 제 안에 있는 두려움, 분노, 교만, 게으름, 타협, 편가르기, 우울, 이 모든 저주를 깨끗하게 제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암,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질환, 당뇨병, 알츠하이머병, 간질환, 폐혈증, 고혈압, 자살, 유전적인 질병까지 완벽하게 소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대를 이어져 내려온 가난과 폭력과 이혼, 우상숭배와 술과 마약,
음란, 온갖 중독을 완전히 뿌리 뽑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제 안에 역사하는 모든 죄의 대물림을 끊어주시고 저주에서 해방시켜주시고 자유롭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저주를 소멸하는 주님의 능력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제 삶을 통해 온 세상에 드러내 주시옵소서. 최후 승리하는 그날을 꿈꾸며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죄인 된 저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수없이 고백했지만 여전히 제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을 오늘도 제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해 저의 죄가 얼마나 무겁고 무서운지 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느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돈 몇 푼에 팔아넘긴 것은 가론 유다 안에 있는 저였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것은 군중 속에 있었던 저였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것은 빌라도 안에 있는 저였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군병들 안에 있는 저였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제가 예수님을 외면했고 제가 예수님을 내어주었고 제가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제가 한 것입니다. 제 죄가 한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사랑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죄인 된 저를 구원했고 십자가가 죄인 된 저를 용서했고 십자가가 죄인 된 저를 용납했습니다. 십자가가 죄인 된 저를 하나님께 인정받게 했고 십자가가 죄인 된 저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십자가가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고 십자가가 사단의 종재를 막아냈습니다. 십자가가 저의 모든 저주를 풀었으며 십자가가 오래된 사슬을 끊어냈습니다. 십자가가 모든 막힌 담을 허물었고 십자가가 저의 모든 질병을 치료했습니다. 십자가가 가난한 저를 부욕했으며 십자가가 연약한 저를 강하게 했습니다. 십자가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켰고 십자가가 잊어버린 하나님의 꿈을 되찾아 주었고
십자가가 저의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완벽하게 바꿔놓았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메마른 제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식어진 가슴을 다시 뛰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야 할 이유를 찾게 하시고 살아낼 힘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짓고 십자가를 이기신 주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공감하시고 저를 도우심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고통을 견뎌내고 아픔을 버텨내고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도 지나갈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십자가 능력을 붙듭니다. 자격 없는 저를 받아주신 십자가, 저를 용서하신 십자가, 저를 용납하신 십자가, 다시 일어설 용기를 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듭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한계를 넘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앞에서 저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저의 완악함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돌이키는 은혜를 주시고 돌아갈 용기를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흘러오는 주님의 은혜가 제 안에 가득 흐르게 하시고 제 삶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의, 저의 고집, 저의 교만과 저의 이기심, 저의 게으름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모든 상처와 아픔, 원망까지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더 이상 죄와 미움과 원망에 덫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없는 자까지 용서하는 십자가의 능력을 제게 허락하시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의 부르심을 따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삶이 고단하고 지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마다 더욱더 십자가를 붙들겠습니다. 제가 용서받은 증거, 제가 사랑받은 증거는 십자가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 사랑한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제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했던 십자가가 저의 자랑입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사랑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권세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 부활의 아침에 기쁨으로 외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죄악의 사슬을 끊으셨습니다. 모든 저주를 멸하셨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이 지금 이곳에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님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저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저를 의롭게 하기 위해 부활하신 주님, 오늘 부활의 은혜가 제게 임했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신비가 제게 임했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의 능력이 오늘 제게 임했습니다. 2000년 전 무덤을 박차고 나오신 주님의 부활이 오늘 저의 부활이 되었습니다. 주님, 불평하는 것은 부활의 능력이 아닙니다. 절망하는 것은 부활의 능력이 아닙니다. 낙심하는 것은 부활의 능력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포기하는 것은 부활의 능력이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은 기뻐하게 하고, 온유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꿈을 꾸게 하고, 도전하게 하고, 인내하게 하고, 다시 시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죄받던 죄인을 인정받은 의인으로 바꾼 것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자가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된 것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죄책감에 눌린 자가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보게 한 것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눈물의 탄식을 멈추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한 것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불안해하던 자들이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된 것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방황하던 자들이 삶의 이유를 찾게 된 것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자신조차도 용서할 수 없던 자가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된 것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고난의 역사를 희망의 역사로 바꾼 것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암울한 시대 속에 어둠을 밝힌 것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고난 중에도 찬양을 부르는 것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자리에서 새로운 꿈을 꾸게 하는 것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죽어가던 자가 살아나고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고 약한 자가 강하게 된 것은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오늘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상에서 기도하는 자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일터에서 부활의 은혜를 선포하게 해주시옵소서. 가정에 부활의 감격이 흘러가게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마다 폭발적인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기도가 부활하고 다시 예배가 부활하고 다시 복음의 역사가 부활하게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제 삶에 허락된 고난의 십자가는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도약대에 불과합니다.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어떤 고난도 3일이면 털고 일어서는 부활의 능력이 제 안에 있음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마치는 그날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처럼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맞이하는 은혜가 오늘 이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신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영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어느새 말씀과 너무 멀어졌고 기도할 힘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날의 감격은 사라졌고 중심을 잃어버린 예배는 형식만 남았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잘못되었다는 것도 알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도 알지만 벗어날 의지를 잃어버렸고 일어설 힘도 없습니다. 마음이 텅 빈 것 같고 삶이 무감각해져 버렸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영적 침체에 빠져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에게는 이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갈 힘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건져주지 않으시면 이곳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애를 쓰면 쓸수록 어둠은 더 깊어져 갑니다. 주님을 붙들었던 믿음이 끊어지고 마귀의 공격 앞에 흔들리고 무너진 저희를 주님 건져주시옵소서. 이제 자책하는 것을 멈추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는 모두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러면 더 자유로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랑을 원했습니다. 주님, 탕자의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갑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를 미워하겠습니다. 죄에서 멀어지겠습니다. 주님께 붙들리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길을 잃었어도 주님께서 길이 되어주시고 혼자인 것 같을지라도 여전히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이 끊어진 것 같아도 생명되신 주님께서 저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네가 나의 자녀라는 것을 잊었을 때라도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내 삶의 자리에 내가 전혀 느껴지지 않아도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네가 무너지고 부서지고 망가졌을 때 그때 넌 더욱더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에 따라 변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상황이 달라져도 하나님의 사랑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그 어떤 것도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제가 저 자신에게 실망할 때도 하나님은 결코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여전히 저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된 저를 사랑하신다는 이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 이제 지난 날의 잘못을 떠올리며 후회하는 것을 멈추겠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미 용서받은 죄를 들춰내 다시 정죄하는 것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십자가의 용서를 선포하겠습니다. 상황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겠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우울한 감정을 신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겠습니다. 막연히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내일을 꿈꾸겠습니다. 더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전혀 없어도 할 말을 잃어버린 저희의 탄식을 기도로 바꿔주실 주님을 신뢰하며 마음의 무릎을 꿇겠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 때문에 제가 무기력해집니다. 이제 제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멈추고 제 영혼을 향해 선포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이제 하나님을 바라라. 구원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이 깊은 수렁에서 건져 올리실 하나님을 바라보라.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달려갑니다. 소망의 주님께 달려갑니다. 위로의 주님께 달려갑니다. 저를 받아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께 달려갑니다.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새날을 주실 주님께 달려갑니다. 제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저의 중심에 모셔드립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성도들의 모든 무력감은 사라지고 다시 하나님으로 가슴 뛰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면 깊은 곳까지 생명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영혼의 깊은 밤을 지나는 저희에게 새 아침을 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고난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패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불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힘들고 두렵고 불안했던 것은 주님의 임재를 떠나 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어디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행복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약속하신 주님. 주님이 멀게 느껴질 때마다 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심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생명되신 주님, 물에 빠진 사람이 한숨에 호흡을 구하는 간절함으로 주님을 구합니다. 눈을 뜨며 하루를 시작할 때부터 눈을 감고 잠드는 순간까지 매 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과 대화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온종일 함께 거닐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메마른 제 삶에 시원한 샘물처럼 오시옵소서. 한 뼘의 거리도 느껴지지 않을 만큼 제게 가까이 다가와 주시옵소서. 고단한 제 삶에 소망되신 주님을 보여주시고 지쳐있는 제게 따뜻한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고통스러운 제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고 어둠뿐인 제 인생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얼룩진 육신에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두려워 떠는 심령에 평화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넓은 품에 저를 꼭 안아주시고 자비로운 눈빛으로 저를 감싸주시옵소서. 저의 귀에 입을 대시고 가장 따뜻한 음성으로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큰 손으로 저의 작은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로 저를 완전히 덮어주시고 거룩하신 주의 영으로 저를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신비로운 주님의 손길로 딱딱하게 굳어있는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죄책감에 사로잡힌 영혼을 주님의 사랑으로 풀어주시옵소서. 연약한 마음에 하늘의 평강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의 깊은 임재 속에 고요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구원했잖니. 내가 너를 건져낼 거야. 걱정하지 마. 결국에는 다 잘 될 거야.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임재 안에서 제 영혼이 고요하고 평안합니다. 제 마음이 편안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언제나 저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